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입술로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왕원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대림의 계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2023년 어느새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함께하였음을 기억하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내가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북녘당을 기억하옵소서. 오랜 기간 독재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랜 기간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 땅 모든 곳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 부어져서 평화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대항해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원치 않는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알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126구역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작년까지 한 구역이었는데 금년에 분가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두 구역이 예,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많아가지고 외우지 못하시겠지요?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안 들리나 봐요. 집사님. 아, 그 기도 제목 아까 거 구역 기도 제목 제일 앞으로 넘겨주세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읽어 드리면 되잖아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김영옥 가정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가정이 되며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기를 김미정 가정 온찬 기찬 온유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예, 다음 화면 있습니다. 김윤미 가정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가정 되도록 하준 하은 지혜롭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장명 가정 가족 모두의 건강과 늘 평안으로 지켜 주시기를 다음 화면요. 최근숙 가정 가족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 되기를 하상미 가정 장현우 1월 8일 공군 입대하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장민우 고등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예. 네, 저한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예. 예, 거의 넘겨주시고요. 예, 시작. 김미나 가정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김난영 가정 가족 건강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같이 읽습니다. 박채은 가정 좋은 보금자리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이리가 잘 적응하고 집 주변 어린이집 자리가 빨리 나기를 이수진 가정 순아기가 화상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남편의 시험 또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예. 예, 같이 읽습니다. 이현민 가정 가정의 평안과 건강 지켜주시길 하은정 가정 가족의 건강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삶 되기를 까지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내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일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23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많은데 10개를 지칭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사람의 숫자고 7은 완전수고 뭐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10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로에 대한 심판 혹은 뒤에 나오는 시돈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 페니키아라는 말로 배웁니다. 지금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인데 위쪽에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경 속에 헷족 속 히타이트족이라고 부릅니다. 중동 쪽에서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졌던 나라이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아래쪽에 페니키아, 여기가 이제 도시국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국가에서 두로도 있고 시론도 있고 하는데 저 그 해안가에 있는 족속들이 있고요. 그 밑에는 헤브라이, 히브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페니키아족이나 헤브라이족이나 다 같은 셈족입니다. 노아의 자손인 셈함 야벳 중에 셈족인데 이 셈족이 저 홍해 윗부분에 모여 살다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켠은 동쪽으로 밀려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요. 내륙이라고 해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메르 제국, 수메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는 내륙까지 들어가기 싫어, 그냥 바닷가에서 살 거야라고 남아있던 족속이 누구냐면 페니키아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로, 시돈, 신약에서는 베니게라고 부르는 사람들, 버니게, 베니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셈족이 누구냐 하면 이게 헤브라이 족속, 히브리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서구 유럽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리스, 로마 입장에서 그리스 로마 입장에서 저 동쪽에서 오는 무역상인들인 셈 족속들 배 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그 붉은 뿔고동이라고 있어요. 뿔고동을 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내요. 고동에서 만 마리가 필요해요. 고동이 만 마리를 필요한데 그걸 빼가지고 옷감에다 염료를 드립니다. 그럼 붉은색 염료가 돼요. 자주색 염료가 나오는데 지금도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티리안
레드라고 하던가요? 그래가지고 그 페니키아 서양 사람들 말로는 아니 두 여기가 어디죠? 그 두로식 자주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두로에서만 만들어지는 자주색. 이게 로마 황제의 복장이에요. 그 자주 염려가 물에 빠져도 빠지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이 뿔고동에서 그러니까 추출을 하기 때문에 고동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만 마리를 잡아야 옷감 하나가 나오니까 굉장히 비싼. 이게 금보다 비싸대요. 그래서 황제만 입고 황제 외에는 아무도 이걸 못 입겠어요. 그런데 저 페니키아가 망해버립니다. 뭐 조금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망하면서 얘들이 이 기술을 전수시켜주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색상표에는 나오는데 지금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이 색상을. 그래서 지금 입는 게 뭐냐면 그 저희는 잘 안 입어요. 감리교 목사들이 소위 감독이 되면 우리는 노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감독이 되면 자주색 이 칼라가 되어 있는 옷을 입어요. 이게 감독의 권한이에요. 저희들은 그냥 그 보라색 스토를 할 때 그 옷을 간혹 입기도 하는데 권위의 상징입니다. 황제의 상징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 자주색을 못 만들어내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살짝 바꿨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통령이 외국 국빈 방문하면 비행기 앞에 뭘 깔아놔요? 레드 카펫. 그 출처가 뭐냐 하면 저 그 뿔고동에서 나온 자주색 옷감. 그 자주색 옷감을 못 만드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빨간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불러요. 그게 뭐냐면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명이라든지 혹은 인명이 대부분 그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관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 스스로 우리가 페니키안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라고 부르냐? 두로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가나안인이다 불러요. 케이넌,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뭐냐 하면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샘족이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장사하기 위해서 해변가에 머물러 삽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며 살 거야. 우리는 그런 생활 싫어. 나라 세우고 왕 세울 거야. 올라가서 수메르 지역을 만들어내요.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을 만들어낸 제국주의 문화를 만듭니다. 또 하나의 샘족은 히브리족. 근데 히브리족이나 가나안족이나 페니키아나 다 외국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스스로 부르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약간 서구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 속에도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은 양털을 파는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정착생활 하자 하고는 자리 잡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 헤브라이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힘이 세요. 다윗 솔로몬 때. 그러니까 동쪽에 갔던 같은 족속인데 샘족이 저 페니키아를 점령하고 나가야 지중해로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넘어오질 못해요. 왜?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 강해서. 그 보호를 받습니다. 그 보호를 받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시돈 지역, 페니키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과 일반 역사는 항상 같이 가요. 따로 놀지 않아요. 다윗 솔로몬 때 두로에서 가져온 최고급 목재가 있어요. 뭐예요? 백향목. 이 백향목이 왜 최고급이냐? 왜 다른 데는 없느냐? 하면 이게 삼나무거든요. 삼나무 종류인데 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지명으로 이 두로시돈이 레바논에 속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쳐 있어요. 우리 태백산맥처럼. 이것 때문에 아수르가 넘어오질 못하고 그 밑에는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시돈 입장에서는 야, 이 다윗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안 받아.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왕이 히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재. 이 목재가 대체 어느 정도로 좋느냐?
이 헤브론 산맥 꼭대기에서 나오는 삼나무래요. 추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요, 나무가.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 나무를 베가지고 페니키아인들은 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초로 돛이 달려있고 노꾼이 있는, 노를 저는 사람들 밑에 있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 물에도 잘 침수되지 않는 튼튼한 배를 만들어요. 이 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김대경 목사님 그 요나서 설교할 때 요나가 요파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자리, 이게 다시스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지브롤터, 스페인의 지브롤터일 거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 때까지만 해도, 이 이사야서가 쓰인 때가 아니고 신약에서 바울 때까지만 해도 지구의 끝은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럽 사람들 생각에. 거기 벗어나면 뭐예요? 태평양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다 생각을. 땅끝까지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땅끝까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두로시돈 사람들이에요. 백향목으로 배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무가 두로 사람들의 손에 들리면 배 만드는 쓰는 거고요. 이게 솔로몬에게 옵니다. 반대급부로. 아, 우리나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바다로 나가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우애가 깊었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과.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동광이 나지요. 반동광이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같은 셈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지요. 이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죠?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자연을 뛰어넘는 신이에요. 그 위에서 만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자연 속에 있는 신을 섬겨요.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자연 속에 있는 신. 농사지어야 되니까 농사신이 필요해요. 바알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는 신, 우리로 치면 삼신할미 같은 여신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아스타롯, 뭐 그런 신, 뭐 이런 신들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은 땅에 존재하는 신이에요. 땅의 물건 속에, 자연 속에 나무신, 성황당신, 용왕신 뭐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고 창조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막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그런데 두로 시돈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은근히 왔다 갔다 이제 그 옆집 방문했지. 우리가 그 구한 말에 만주 땅을 우리 안방처럼 독립 투사들이 드나들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물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북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키는데, 아직 그 두로 시돈하고 그렇게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요 하고 사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며느리로 그 페니키아의 왕의 딸을 데려와 버립니다. 이세벨을 데려와 버려요. 엣발의 딸 이세벨을 데려와요. 그럼 왕비만 오겠습니까? 시녀들이 따라오고,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섬겼던 요만한 돌멩이들, 요만한 나무 조각들, 그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또 아세라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북이사를 넘어뜨리는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페니키아, 이 두로 시돈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라고 이때는 부르질 않았으니까 두로 시돈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여러 개고요. 또 지중해 떠있는 섬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그냥 퉁쳐가지고 성경에서는 두로 시돈,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베니게 지역 그렇게 하나 불러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밀어버립니다. 싹 없애버려요.
레페니케가 중요한 일을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집트의 문자는 상형 문자예요. 이걸 글자를 다 외워야 돼요. 100여 개가 되는 글자를 외워야 해석이 돼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설형 문자라는 걸 쓰는데 그게 한 200개 된다고 그래요. 그걸 외워야 글자가 풀어져요. 그런데 장사하는데 그 문자를 다 배우려면 힘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식자층은 아니거든요. 일하는 노동자, 블루칼라 계급인데 이 블루칼라층이 글자를 쓰려니까 그런 복잡한 글자 싫어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뭘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파벳을 만들어내요. 모음이 없는 알파벳을 만들어요. 왜? 글자가 간단해야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서 써주고 견적서 써주고 영수증 써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배 타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알파벳의 기초가 나중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문자가 되고요. 거기에 그리스에서 모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의 영어 문자, 예,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그 알파벳 문자의 그 효시가 어디냐?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두도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알렉산더 이후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역사 뒤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나라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국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돈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힘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보면 깔아봐도 한참 깔아봅니다. 낮잡아봐요.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나오는데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돈에, 그렇게 표현을 쓰셨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잘 벌면 된다 하니까 돈벌이 못하는 자기 집에 아들, 딸들 아무렇게나 대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에게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 23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스는 방금 설명드렸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유럽과 그 다시스까지 넘어가면서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계속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이 당시에 최초로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당시 배는 지중해로 관통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배가 이렇게 항해선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안선을 돌면서 다녀요. 북쪽으로는 뭐 그리스, 이태리를 돌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고, 지금의 스페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북단지역을 돌다 가는데 그 중에 중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아프리카 북단에는 튀니지쯤 되는 곳입니다. 튀니지에는 카르타고를 점령을 하는데 자기네 두로 시돈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마치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영연방 국가를 만든 것처럼 영연방, 영국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지중해 연안을 제국은 아니지만 제국처로 만들었던 게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똑같이 카르타고에다가 자기네식 도시를 만들어요. 거점 도시를. 자,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자, 1절입니다. 둘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페니키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갔어요. 거기다 물건 넘겼습니다. 여기는 옷감 넘겨주고 그리고 그 곡식 가지고 다시스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스에서는 철광석을 가지고 와요. 철재를 해가지고 다시스의 특산물은 철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나라가 망했대 하는 얘기가 들려요. 너희 두로 시돈이 망했대. 그럼 자기 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외국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왜 유명하냐면 카르타고의 한니발 같은 사람, 로마하고 맞짱 떠볼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어디예요? 페니키아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페니키아 출신의 사람이 감히 우리와 전쟁을 치렀다? 이건 페니키아 전쟁이다. 그래서 살짝 말을 바꾸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요. 페니키아를 포에니라고도 발음합니다. 로마가 그 정도로 한때는 힘들어했던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니발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망해버렸대요. 그 나라가 망했대요. 그러면 무역을 마치고 배 타고 돌아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20세기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한번 일어났지요.
20세기에도 1991년 5월 18일 날 소련에서 우주선 미르호가 우주선 거장 수리를 하려고 기술자를 한 명 태워서 올려 보냅니다. 이름이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올라갔다가 150일 만에가 내려오기로 돼 있는데 올라간 중간에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소련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미안해, 전파 한번 띄우고는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비행기를 올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여러 나라로 찢어져 버렸는데 우주선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우선을 쏘아 올리면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돈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올렸다 내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이 우주선을 전 세계에다 팔기 시작했어요.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속버스 표 파는 것처럼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실 분, 근데 다들 돈 내고 자기가 타려고 하지 저 위에 있는 사람 끌어들이려고 그 좌석표를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6개월을 더 거기 있었대요. 나중에는 너무 꿀이 먹고 싶었다던 거예요. 꿀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레몬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너무 가엾어서 독일이 돈을 주고 6개월 뒤에 그 사람을 내려오게 했대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소련 우주 비행사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러시아 비행사로 내려왔어요. 가슴에다가 러시아에서 최초로 훈장을 단 사람이 그 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꼴 나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그 꼴 나게 만들겠다. 왜? 돈에 취해서, 부에 취해서 그것이 권력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에 취해 있고 부에 취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느냐? 딱 한 글자로 정의를 해요. 너희의 그런 삶의 태도를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에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받게 하리라. 두로와 시돈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교만해졌다. 교만을 조금 풀어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밖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게 교만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서 돈 가지고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있고? 적과 식민지, 제국은 만들지 않았지만 카르타고를 식민도시 만든 것처럼 돈이면 저 다른 대륙에 있는 그 두로 수도는 아시아에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를 사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다시스까지 가서 거기다가 우리 옷감을 전수해주고 이게 금보다 비싸니까 흥청청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유익하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이라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함부로 왕을 세우고요. 뭐 왕을 생각하고 세우겠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돈 많이 바치는 식민지 도시 왕을 분봉왕으로 삼아주고요. 이 돈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나라와 도시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세계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이걸 하나님 교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한 태도가 비단 5천년 전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에만, 페니키아에만, 두라 시돈에만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지구촌에 경제계를 좀먹는 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이 저개발 국가 후진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차관을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 회수하면서 그 나라들이 돈은 없잖아요. 그 뭘로 갚아요? 항구를 100년, 200년 무상 임대 중국에다 해줘야 되고 돈 못 갚는 대신에 자원 다 가져가 버리고 돈 가지고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농락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 시돈이 하던 그 행태가 지금 지구 역사 속에서 21세기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단 중국만 그 일을 하나요? 소위 강대국들이 돈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핸들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로와 시돈이 취하던 이 경제 가지고 약속을 주무르는 방식을 지금도 취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써놓으셨을까요? 인간의 욕심, 돈을 우상 삼는 그 욕심이 두로 시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을, 나라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그 역사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3장을 읽으면서 조심해라, 그건 교만이다. 그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절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멸시받게 만들 거야. 한때는 지중해를 호령했던 그 민족이 지금 스스로 레바논이요. 레바논이 너희는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레바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런데요. 두로 시돈의 후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레바논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잘 몰라요. 굳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받는 나라로 만들어버리시겠대요. 그럼 5천 년 전에 나라를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가지고 급을 만들고 따지고 그것이 교만의 내용이 되어버린 사람들 똑같이 내가 너를, 내가 그 나라를 멸시받게 하겠다라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려주셨어요? 이사야 통해서 남유다에게 들려주신 예언서가 이사야서거든요. 오늘은 누가 읽고 있어요? 내가 읽고 있잖아요. 남유다에게 28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21세기 나에게 이것을 읽게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직장도 주세요. 기왕 돈 벌려면 좀 많이 버세요. 알량나게 벌지 마시고요. 많이 버세요. 잘 버세요. 그런데 그 번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돈의 노예 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세요. 정말 가진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나 모르겠네. 제가 나온 학교가 영동고등학교라고 강남구청 옆에 있는 학교예요. 그 강남구, 그 영동고등학교의 이사장님 호가, 돌아가신 이사장님 호가 해청이에요. 강남구청 뒤에 가면 해청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해청 아파트는 그분이 세우신 아파트예요. 영동고등학교 처음 진학한 우리 선배들이 성동구에서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뒤에다 아파트 짓고 자기 호 붙여서 해청 아파트 짓고 학부형들 여기 와서 살라고 지어놓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학부형들이 성동구청까지 간다고 징징거리니까 서울시에다가 구청 하나 지어가지고 헌납했어요. 그게 강남구청이에요. 해주에서 포목장 사다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옛날 수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후학들은 좀 배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삽이 다 털어가지고 만들어놓은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예요. 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예요. 그 마음으로 그 앞에다가 집 지어놓고요. 그거 다 보내서 나눠줘버리고요. 징징거리니까 구청 지어주고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백화점 지어가지고 아들들이 다 팔아먹어서 그렇지. 강남구청 앞에 있는 지금 그 무슨 아파트, 그 백화점이에요. 그것도 그분이 세웠어요. 그러다가 아들들이 정신머리가 갑자기 떼돈 벌어 돈 관리 못하니까 다 팔아먹었어요. 병원도 하나 지었다 팔아먹고요. 근데 그분은 생각이 그래요. 내게 이 돈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신앙 있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 땅의 청년들이 배워야 대한민국 살리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학교 세우고 집 짓고 구청 서서 그냥 헌물해버리고요. 헌납해버리고요. 돈 벌려면 좀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쓰려면 그렇게 쓰세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돈은 정말 많았어요. 그 돈으로 지중해
그 영해권을 장악을 했어요. 무역을 장악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까지 수천 년을 거기를 호령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아수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도시국가인데 점령할 수 없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도 두로스 도정을 점령을 못했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놓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시받게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 속에서 뭐 어디 축에도 못 끼는 나라로 하나님이 전락시켜버리셨어요. 돈 버세요. 적당히 벌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많이 버세요. 제대로 버세요. 근데 제대로 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신다면 하나님 더 크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빼앗을 뿐만 아니라 멸시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세요. 나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개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게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나라가 그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돈이면 전부 다라고 돈에 아버지 어머니가 빠져서 배 타고 나가 있으니까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 청년들의 앞길이 엉망이 되더라라고 하는 청년들이 울고 있고 약한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폐망으로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유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교회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잠깐 잡은 사람들 그 잠깐이면 없어져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삶도 국가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거꾸로예요. 역사도 내가 쓰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패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니까 거꾸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기업 어떻게 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너 위해서 너 먹고 잘 살자고 아들, 딸도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나만 요즘 청년 세대들이 취업도 어렵지만 간치 나가는 게 알바밖에 없다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를 합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더 이상 뽑아주지 않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날아갈까요? 다음 세대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지 다음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고 힘껏 일하면 뭔가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청년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발전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줘야지요. 아름다운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 풍토도 지금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CEO가 되어 있거나 중간관리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주어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잘 만드는 기업 환경에 들어가서 일하지요. 예전에 있던 관습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너희들 그냥 저거만 살아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 주셨고 내게 잠깐 맡기셨기에 여기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쓸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두로와 시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돌려놓으라. 하나님이 일을 다 정하셨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메시지가 23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제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의 역사를 정하십니다. 끌고 나가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오직 말씀에 두겠습니다. 내게 두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들어와 시돈을 들어서 반면교사 삼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부와 영화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하여 거룩하게 돌려놓지 아니하였던 그 두루와 시돈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주의 음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에서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본 것이고 내 것이게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두루와 시돈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기업, 오늘 내게 주신 가정, 오늘 내게 주신 이 호흡,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그러게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저녁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물질이, 혹 권력이, 혹 내 이름이, 혹 내 영광이 그 앞에 가로막아서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인정하며 믿으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루와 시돈의 그 교만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며 내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기에 엎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현장을,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우며 그때신 예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덮어놓고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내 가슴에 심고 그 가슴에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오늘 이곳에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시간을 살고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